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현직 구청장 후보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가관인 것이 공일로에 있는 그 선거 사무실 대형 현수막을 가리는 이 가로수들을 이미 봄철에 전지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전지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그 이영규 의원이 문제가 됐던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시의원 무원시 의원의 보좌관 출신 시의원 후보 서준호 시의원 후보의 앞에서 역시 전지 작업을 했습니다.